예,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희입니다. 아, 우리 조국 후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왜 우리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까? 아,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사법개혁을 추진해달라, 마무리해달라 이런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맞겠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검찰이 2004년 3월입니다. 아,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이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선 자금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시점에 쓴 메모가, 손으로 쓴 메모가 지금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간적인 수모, 대통령 품위 이런 단어를 적시하면서 불만도 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로이 떠있는 대통령이라는 고통스러운 소회도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지켜주자, 그리고 바로 세우자. 그렇게 대통령이 지켜주고자 했던 검찰이 5년 뒤인 4월 30일, 2009년 4월 30일 검찰에 출두시켰습니다. 저는 그게 검찰의 민낯이라고 봅니다. 자, 이 책을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문재인, 김인혜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입니다. 아마 우리 후보자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거기 15페이지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검찰개혁을 한 결과,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개혁을 둘러싼 참여정부와 검찰의 대립은 남아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 점 동의합니다. 예. 저는 이런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장관 후보자로 되신 조국 우리 후보자가 조금 더 철저하고 더 치밀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런 검찰을 상대로 개혁을 하시려면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에서 전 충분히 봤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불철저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점을 좀 새겨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검찰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압수수색할 때는 저는 검찰의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청문권에 대한 침해라는 측면도 있고 저도 그런 점에서 수긍이 됐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검찰이 하고 있는,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저의 그런 판단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깊은 회의가 듭니다. 학생 생기부, 생활기록부가 버젓이 돌아다닙니다. 검찰과 본인 외에는 안 갖고 있다는 생기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온갖 증거인멸,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증거인멸의 의혹들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포렌식한 자료가 여기 청문회장으로 돌아다니고, 이게 포렌식 자료가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진짜 참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어. 도대체 민정수석 할 때 뭐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 모양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소연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임명되시고 나서요, 한 달간 보도된 양을 제가 비교해보면 118만 건입니다. 네이버 조사로. 그 중에는 검증의 차원에서 진행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검증과 관련해서 후보가 성실히 설명해야 될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또 그 중에 상당수는 저는 정치공사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운영위에서 우리 김태우 사건 났을 때. 네, 기억납니다. 상임위 했을 때, 때 분위기도 비교해보면 저는 일부에서는 조국 포비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국 얘기만 나오면 난리법석이 납니다.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최근에 임명 이후에, 지명 이후에
우리 젊은이들이 공정의 가치에 대한 문제제기를 세상하고 있고 그 이면에 깔려있는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여기 우리 정부가 응답해야 되고요. 책임있는 대안을 저는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양으로만 놓고 보면 이거 좀 과하다. 118만 건입니다. 무려 한 달 만에. 저는 우리 사회를 바꿨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세월호라고 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보도된 양을 한 달간 따지면요. 24만 건입니다. 최순실 처음 보도되고 난 10월 24일 이후에 2016년 10월 24일 이후에 한 달간 보니까 119만 건입니다. 11만 9천 건이고요. 제가 좀 잘못했는데 세월호는 24만 건, 최순실 보도는 11만 9천 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국 후보자의 보도는 무려 118만 건입니다. 잘 분별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조국 얘기만 나오면 이러는지라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이 책에 제가 말씀드린 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왜 검찰은 참여정부를 싫어했고 노무현 대통령을 미워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후보자를 싫어할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 책에 또 다른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최초 검찰 인사에서 시작되었던 검찰의 반발은 인사를 핑계로 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었다. 검찰의 반발은 인사 문제와 상관없이 예정된 것이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책만 보면 구구절절히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써져 있습니다. 이 책의 치열함에 비해서 저는 감히 대통령과 우리 조국 후보자는 너무 나이브하다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취임하시면 단단한 각오로 치밀하게 임해 주시기를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제가 의도하고 기획했던 것보다 훨씬 못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철 의원님 말씀 새기면서 원래 취지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